자가용기 브레이크 하실 때 받침목, 고인목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파킹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당기시고 앞바퀴 혹은 뒷바퀴 해당되는 바퀴를 먼저 한 5분의 1 정도 풀어 놓으시면은 임팩트 그런 거 없이도 자가용기 하실 수 있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내 차의 바퀴를 먼저 차량을 들어 올리기 전에 풀어 놓으시고 차량의 옆에 보시면은 차량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 있거든요. 쏙 들어가는 곳이라든가 철판이 보강된 곳 거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잭이 차종에 따라 여러 가지 차량에 가지고 있는 것도 하셔도 되고 따로 구입하셔도 됩니다. 쭉 차량을 들어 올리신 다음에 나머지 볼트를 먼저 풀어놨기 때문에 전동 공구, 뭐 에어 공구 없이도 손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손으로 쭉 풀어낸 다음에 바퀴를 탈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은 차량을 들어 올리실 때 안전을 위해서 잭 스탠드, 나무 토막 혹은 뭐 벽돌 같은 거 바퀴를 고인목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샵에서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바퀴를 탈거한 후에 브레이크 패드를 보면은 이게 지금 조수석 쪽인데 아주 마모가 돼서 한 1mm 정도 겨우겨우 남아 있습니다. 아주 한 13년에 20만 킬로를 넘게 타서 지금 처음으로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운전석을 보시면은 훨씬 많이 지금 브레이크 패드가 남아있거든요. 3mm 정도 남아있거든요. 자, 어쨌든 한번 브레이크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 작업을 할 때는 브레이크 피스톤을 넣는 공구도 필요하지만 공구가 없다 그럴 때는 또 큰 드라이버 공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000원 이하로도 팔거든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 큰 일자 드라이버, 대자 드라이버로 제끼시면 공구 없이도 피스톤을 넣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자, 피스톤이 두 개 있는 것들은 위아래 번갈아 가면서 바깥쪽으로 캘리퍼를 지렛대 원리로 바깥쪽으로 제끼시면은 이렇게 피스톤이 안쪽으로 거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제끼신 다음에 혹은 뭐 공구가 있으면은 그냥 탈거하셔도 됩니다. 캘리퍼 볼트 차종에 따라 뭐 수입 차종이나 아니면 국내 차종이나에 따라서 뭐 17mm, 14mm, 15mm 여러 가지 종류 있겠지만은 이 차종은 지금 17mm입니다. 캘리퍼 고정 볼트를 탈거를 하고 캘리퍼를 탈거하시면 됩니다. 캘리퍼를 탈거하셔서 축 처지게 해놓으시는 것보다는 옆에 효바라든가 차체 철사 같은 걸로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촬영을 위해서 걸어놓지 않았지만.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마모된 브레이크 패드를 드라이버로 양쪽으로 밀게 되시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뭐 운전석은 한 몇 년 더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수석이 마모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운전석 것이거든요. 거의 1mm 남았는데 지금 운전석까지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왜 차이가 나는지 먼저 비디오에 했던 것처럼 슬라이드 핀이 좀 쩔어붙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마모가 편마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슬라이드 핀이 움직이는 거 보여드렸죠. 잘 움직입니다. 이상이 없이. 자, 그리고 다음으로 캘리퍼 브라켓, 앵커 브라켓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차종에 따라서 19, 18mm, 21mm 있지만은 큰 레바대, 큰 렌치, 큰 깔깔이로 이용해서 힘있게 풀으셔야 됩니다. 임팩을 이용하셔도 되지만은 자가장기 하신 분들은 보통 큰 뭐 에어 공구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공구로 하시더라도 충분합니다. 자, 지금 캘리퍼 브라켓, 앵커 브라켓을 탈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볼트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로터 디스크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생산 라인에서 지금 이것을 장착할 때 장착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국산들은 보통 10mm 십자 그리고 수입차들은 별렌치 같은 경우 있는데 이게 지금 장착이 돼 있어요. 그렇지 오래되다 보면 녹이 쓸어서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의 렌치를 여기에 대고 뒤에서 망치를 때려서 충격을
분 다음에 푸르시든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불로 좀 달구셔서 푸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터 케이스와 허브와 붙은 자리를 망치로 때려주면은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망치뿐만 아니라 큰 망치를 때리셔야 돼요. 저는 평소에 좀 기름칠을 했기 때문에 몇 번 안 때려도 금방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허브가 보이고요. 이 허브에 로터가 장착된 부위에 뭐 10년 이상을 차를 쓰다 보니까 녹이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런 게 침착이 돼서 녹이 쓴 자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런 게 두께가 있다 보면은 브레이크 로터 디스크가 균등하게 평평하게 장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먼지를 쇠브러시 혹은 와이어 브러시, 그러니까 그라인딩, 뭐 에어공구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로 하시면 되는데, 자가장비 하신 분들은 쇠브러시, 철물점 가면 1,000원, 2,000원이 되거든요. 그런 거 사셔서 나는 수세미로 또 먼지까지 깨끗이 풀어내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쇠와 쇠가 밀착이 되다 보면은 오래되면 또 부식이 돼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로터 디스크가 안 떨어지는 거지. 그때 안티 CG를 발라주면 되는데 굳이 없어도 됩니다. 자, 새 로터를 보시면은 고정 볼트가 없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자가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던 정비사 입장이 제 생각은 요거입니다. 지금 캘리퍼 브라켓을 최대한 깨끗이 브러쉬로 철판 슬라이드 철판이 장착되는 곳에 녹이 많이 쓸거든요. 녹도 쓸고 이물질이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를 깨끗이 청소해 주셔야 돼요. 이 철판 슬라이드가 여기에 장착이 되는데 이물질이 많이 끼다 보면은 이걸 청소를 안 해주시면 철판 슬라이드가 밀착이 안 돼서 브레이크 패드가 장착했을 때 좀 빡빡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슬라이드 핀이 있죠. 지금 양쪽 부드럽게 움직이긴 합니다.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 안쪽으로 물이라든가 수분이 침착이 안 되고 녹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기에 고무 부트가 손상이 되고 구멍이 나고 삭아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캘리퍼 브라켓하고 이 피스톤 핀, 슬라이드 핀이 녹이 쓸어서 붙어버립니다. 그러게 되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바깥쪽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자, 고무 부트도 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오래된 브레이크 루브 그리스를 닦아주셔야 돼요. 정비업소에서는 기존의 그 까나고 오래되고 열화된 브레이크 전용 루브리케이트 그리스를 닦아내주진 않습니다. 저도 쉽게 많이 해주진 않아요. 자, 그렇지만은 본인들 차 자가정비 하신다면은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급할 거 없으니까 짧게 닦아주시고 또 여러 번 닦아서 최대한 그 안에 있는 오래된 까맣고 열화된 브레이크 루브리케이션을 브레이크 그리스를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주 시커멓게 걸레가 금방 시커멓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금방 시커매져요. 자, 고무도 안에 거 좀 고무에 묻어있는 것도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실리콘 타입의 브레이크 루브리케이트 그리스를 안쪽 핀 홀에 가득은 아니더라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슬라이드 핀과 양쪽 두 개 슬라이드 핀도 깨끗한 실리콘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석유계를 바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무가 부풀어버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안에 브레이크 패드에 어떤 차들은 브레이크 패드 그 다음에 여기에 거의 비슷한 제품이죠. 브레이크 윤활유 슬라이드 전용 그리스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바르셔도 됩니다. 자, 고무 부트를 끼우고 여기에 슬라이드 핀을 끼운 다음에 서로서로 윤활 잘 비밀하게 윤활유가 묻게끔 움직여 주시고 그 아래에 아까 처음에 청소했던 그 자리에 브레이크 패드가 장착되는 철판 브라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슬라이드 철판 브라켓을 밀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밀착이 쫙 꽉 안 되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움직일 때 좀 빡빡하게 돼요. 그러니까 밀착을 잘 시키고 그 브레이크 전용 윤활유를
브리스를 슬라이드 핀 철판에도 좀 발라주셔가지고 브레이크 패드가 잘 움직일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브레이크 앵커 브라켓을 장착합니다. 지금 앵커 브라켓을 장착할 때 미국산 차들은 스프링 와셔가 안 달려 있는 거 있어요. 와셔가 그런 차들은 안티 풀림 방지제를 약품을 좀 발라주시고 뭐 일본 차라든가 한국 차들은 스프링 와셔라든가 와셔 있는 타입들은 그거 안 바르시고 그냥 규정 토크로 조이셔도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헐렁하게 조이시면 안 되고요. 규정 토크로 해당 정비 침서를 보시고 규정 토크로 조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80에서 100 푸트파운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꽉 조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앵커 브라켓을 장착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그 동봉된 브레이크 슬라이드 잘 움직이게 하는 그리스를 헤드 이 홈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헤드 양쪽 귀 귀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슬라이드 철판 핀 홈을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밀착이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놓게 되면 다시 리턴이 되는 그런 슬라이드 자리에 동봉된 내장된 브레이크 패드 내장된 윤활유제를 발라서 기름을 발라서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패드를 이렇게 양쪽으로 장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차종에 따라 틀려요. 차 회사 메이커 연식에 따라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패드가 안으로 계속 잡고 있지 말라고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스프링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스프링의 종류가 워낙 차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 탈거하실 때 그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차종에 따라 틀립니다. 제가 지금 정비하는 이 익스플로러 차도 연식에 따라서 초기 모델하고 이후 모델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셨다가 스프링을 장착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피스톤이 아까 프레이 바로 눌렀거든요. 눌러서 다 들어가면은 바로 장착이 캘리퍼를 장착하셔도 되고 근데 좀 덜 들어갔다 그러신 분들은 이 전용 브레이크 캘리퍼 툴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11번 건가요? 아까 거기에서 스크린샷을 했는데 7,000원에 판다고 써져 있네요. 피스톤 원 피스톤 한 개짜리에 필요한 공구이기 때문에 약간의 고급차들은 더블 피스톤이죠. 피스톤이 두 개 있는 차들은 한 개로 피스톤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에 헌 브레이크 패드를 밀고 하나씩 이쪽 밀고 위에 밀고 그러면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자, 들어간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루브리케이트 기름칠을 피스톤 면과 패드 바깥쪽 면 여기 보이시죠? 거기에 살짝 바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도 부식이 발생하더라고요. 오래된 차는. 자, 그런 다음에 캘리퍼를 장착하기 전에 패드를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스프링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 손으로 브레이크 패드를 밀착을 하고 캘리퍼를 장착을 하시고 볼트 구멍 라인에 맞춘 다음에 캘리퍼 볼트를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캘리퍼 볼트는 앵커 볼트는 아주 두껍거든요. 근데 캘리퍼 볼트는 두께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임팩 같은 걸 사용하지 마시고 손의 왼치 발가락으로 조였을 때 힘 받는다 이 정도면 안 풀어진다 하고 살짝 어느 정도 힘만 받을 정도 조이시면 됩니다. 임팩 같은 경우 잘못 힘 조정했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받는다 그러시면은 안 풀어집니다. 자, 여기에도 풀림 방지에 조금 발라도 됩니다. 자, 있으신 겁니다. 브레이크 로터, 그 다음에 패드, 그 다음에 캘리퍼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반대편 쪽도 지금 새 로터를 올려놨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보시면은 슬라이드 핀이라고 그랬죠? 슬라이드 핀이 물이 들어간다든가 녹이 슬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쩔어붙습니다. 자, 집에서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촬영상 샵에서 했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모든 부품 교환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차종에 해당되는 스프링을 방향을 잘 보고 확인하시고 끼워준 다음에 이 스프링이란 게 리턴 스프링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가 계속 잡아져 있지 않기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패드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자, 없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캘리퍼를 규정 토크, 규정 힘으로 조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를 모두 수리하신 다음에 지금 바퀴를 장착하실 때 먼저 공중에 떠 있을 때 렌치를 이용하여서 깔깔이를 이용하여서 최대한 손으로 조일 수 있을 만큼 휠러트를 딱 조인 다음에 바퀴를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손으로 한 번 더 힘을 가할 정도로 너무 많이 조이시면 안 되고 5분의 1 정도로 힘을 받는다 그 정도 조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정 토크 해당 차종마다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수리 후 반드시 브레이크 페달을 몇 번 밟아주세요. 그리고 ABS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특수 공구가 필요하고요. 앞에 같은 경우는 또 플라이 같은 걸로도 피스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크 로터하고 허브가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기름칠을 해주시면은 절대 안 붙습니다. 다른 하체 같은 경우도 제 다른 영상 기름칠 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